안철수와 이준석의 심리에 대해서인데요. 안철수가 이준석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잊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지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막말 화법 이렇게 좀 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뭐 지랄하고 자빠졌지요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안철수의 이런 화법이 변화된 거, 정치 스타일의 변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몰렸다, 막판에. 아, 막판에 몰렸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를 제가 분석하는 건 체계로 썼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대권병이 있잖아요. 과도한 명예욕을 가진 게 특징이거든요, 안철수의. 그래서 과도한 명예욕을 실현하려면 정치 입문했으니까 대통령이 꼭 돼야 되는데 안 됐죠, 잘. 네. 계속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욕망이 기본이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공익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익적 마음도. 시작할 때는. 네.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공익성은 다 휘발돼서 날아가고 더러운 욕망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 네. 뭐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착한 듯한 표정은 다 사라지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도끼만 남아있다 그럴까? 네. 지금은 욕망만 남아있는 다 날아가고 그런 상태인데 그 이유는 대권에 여러 차례 도전했는데 판판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완패했죠. 네, 계속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의 명예욕이 계속 좌절되는 걸 겪었고 나이는 또 계속 들어가면서 노년기에 이미 들어섰단 말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심리적 과제인데 이 안철수 입장에서 잘 살았다는 평가를 내리려면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평가를 내릴 수가 없네요. 평가를 좋게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나 인생은 헛발질했다 이런 식의 또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노년기 때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포기하면 되잖아요. 네, 더러운 욕망을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 그게 안 되는 수준에 지금 이르는 건가요? 그걸 치유하려면 제 책이 나왔을 때 이미 자기 심리를 돌아봤었는데 읽고 좀 자기 분석을 하든가 상담받든가 했어야 되는데 뭐 그 책 나온 뒤에도 계속 대권 꿈을 꾸면서 글로만 질주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처가 더 악화되고 그래 욕망이 더 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말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어차피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욕망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막 나이가 드는 대로 계속 하겠네요. 그러면? 될 때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윤석열이 또 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단일화하면서 네. 다음에 너 밀어줄게. 그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믿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 거에서 야 이제 윤석열은 몰락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보궐선거 보니까 내가 나가면 내가 이제 나가서 이제 네. 대권을 잡아야 되겠는데 이준석이 깔짝깔짝 되네 얘가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최대의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을 당권이나 대권을 네. 주는 데서 그리고 이준석이 도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남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아 이거 도발한 사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터진 일이에요. 안철수가 이제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을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그거 공유하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롱이죠. 이러면 졌어. 이미 몰래도 자꾸 쫓기는. 정말 너무 아 이준석의 멘탈이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그 다음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공유만 한 게 아니라 댓글까지 달아요. 가서. 버그가 있습니다. 네. 하면서 해시태 뭐 이 태그 뭐 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랑 이준석은 서로 아는 내용이겠지만 저렇게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조롱이죠. 웃긴다, 이거. 정말 진짜 그 한동훈과인가요? 한동훈보다 훨씬 더 잘 공격하죠. 아, 잘 공격한다. 한동훈은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거고. 전혀 상대가 네. 열만 받는. 대화를 할 수 네. 없을 정도로. 이준석은 그야말로 상대를 아래에 놓고 조롱하고 깔보고 농락하는 네. 그런 데서 탁월한 데가 있어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네가 뛰어봐야 뭐 부처님 손바닥 위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옛날에 대선 때 이번에도 보세요. 화를 내거나 막 항의를 하면 안철수는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자식 걸려들었어. 근데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한수 위에 이제 뭐 애들 장난 보고 있다 이런 아이고, 느낌으로 놀고 얘기하죠. 있네. 뭐 말이 길고 자빠졌지요. 뭐 이런 식으로 안철수를 또 그렇죠. 적용했었거든요. 그 안철수 한 말 그대로 받아서 네. 한 거죠. 또. 그런 식으로 개싸움에 있어서는 이준석을 당할 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훈련 화법을 본인이 성격이 이제 당겨가지고 훈련이 된 건가요, 이준석? 오랜 동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더 그쪽이 특화돼서 수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과 한동훈을 한번 붙여봐야 된다. 싸움을. 흥미진진한 한동훈이 깨질 거 거의 관람료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관람료 내야 돼. 하여튼 다 가서 거기 가서 뻥튀기 팔 거야. 그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둘이 붙을 네.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긴 있죠. 네. 어차피 같은 길을 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윤석열 꼬붕이고 네. 그 한동훈은 이준석은 윤석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는 붙게 돼. 한번 붙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마 한동훈이 아주 코가 벌렁벌렁 할 겁니다. 화가 나서. 한동훈이 정말 몸 일으켰다가 앉았다가 달리게 되고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이는 화를 잘 안 내고 안 말려들어요. 공격자에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라든가 안철수는 바락바락 이런 게 있거든요. 울그락불그락. 이준석은 아주 그냥 웃으면서 슬슬 쪼개면서 상대를 농락하는 데가 재주가 있어요. 그 감정 통제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공격할 때는 아주 그 마음이 평온해지나 봐요. 아 맞아, 저 느낌입니다. 공격할 때는 행복해 보여. 그렇죠. 이게 내 나 맞다 이런 느낌이죠. 잔잔해 보이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차분해지나 봐. 그리고 생각도 잘 나고. 진짜 이런 거는 정말 타고났다고 봐야 되는지 성격이 진짜 그렇게 형성이 된 건지 정말 신기합니다.